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불어내는 에어건이 작고 가벼운데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말 선이 없고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에어건이 주피터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델은 JP-6000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열어서 제가 구성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머니에 담겨져 있고요. 충전 에어건 본체 하나, 뾰족 노즐 하나, 브러쉬 노즐 하나,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노즐을 이 입구 쪽에다 꽂으시고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노즐은 여기 손잡이 부분 아래쪽에다가 꽂아두게 되시면 이렇게 보관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으면 또 빼서 이 브러쉬 노즐을 입구 쪽에 꽂고 뾰족 노즐을 아래쪽에다가 꽂아둘 수도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는 350g으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되었고요. 입구 쪽에는 이렇게 LED 라이트가 달려 있어서 혹시나 어두운 곳에 구석에 바람을 불어내거나 청소할 때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방식은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이 제품의 스펙이 5V에 6000mA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고요.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다 보니까 바람을 불어내는 속도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저속일 때는 연속 사용시간이 50분 정도고요. 2단, 강풍으로 했을 때는 연속 사용시간이 30분이라는 사용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바람의 세기가 정말 옳게 나올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런 무선 에어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한 4가지 정도만 상황을 만들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자동차에 먼지라든가 이물질들을 청소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한번 날려볼 테니까 날아갈 때 바람의 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하는 방법은 위에가 전원 버튼인데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1단입니다,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2단입니다. 불이 두 개 들어오면은 2단 최고 풍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불어낼 수가 있고, 끌 때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자동차 본넷을 보통 세차장에 가셔서 에어건으로 불어서 청소를 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바람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을 불어낼 수 있는 것도 당연한데, 요 에어 필터 요거를 한번 청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겉에 묻어 있는 것들은 바람으로서 다 날렸지만 여기 필터에 묻어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잘 안 나가는 모습인데, 이때 앞에 노즐을 브러쉬 노즐로 바꾸게 되면은 브러쉬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를 다시 불어내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있거든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켰고 2단하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바람을 불어내는, 자, 요 앞에 브러쉬가 필터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LED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차 안이나 구석 진 곳을 청소할 때는 내가 직접 바람을 불려고 하는 곳에 LED가 비춰져서 밝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면은 먼지가 정말 많이 쌓여서 이것 때문에 또 콤프를 구비하자니 좀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왔고요. 오래된 거라서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눌러서 요게 현재 1단. 자, 1단입니다. 1단 한번 불어볼게요. 자, 요게 1단이고요. 2단. 와!
마스크 꼭 끼셔야 돼요, 마스크. 우와. 요렇게 일단 불어내는 요 느낌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요런 기판이나 요런 곳에는 또 딱 달라붙는 먼지 같은 경우는 바람만으로 잘 안 돼요. 요럴 때 브러쉬 노즐로 바꿔서 브러쉬로 벗겨내면서 벗겨낸 걸 다시 바람으로 불어내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요렇게인데 요렇게 브러쉬로 요렇게 털어내면서 불어내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세 번째인데, 보통 가정에 에어컨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에어컨에 보면은 대부분의 에어컨들에 이렇게 필터 거름망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전원을 켜시고 바로 2단으로 바꿔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브러쉬 노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겉표면을 벗겨내면서, 근데 이게 조금 해도 바람의 세기가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세요. 자, 이렇게. 자, 이 앞에 브러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약한 거름망에도 이렇게 하더라도 손상을 안 줍니다. 이런 거름망이라든가 필터류는 이렇게 브러쉬 노즐을 사용하면서 벗겨내면서 불어주니까 확실히 효율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정용에서 사용하시는 청소기의 필터도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보통 대부분 다 이러실 것 같은데, 와, 가보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그래도 앞에 브러쉬가 있으니까, 우와! 야, 끝도 없이 나온다, 이거. 사용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청소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내에서 했지만, 꼭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실 때는 실외에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런 충전 에어건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일단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작고 가벼운 데 비해서 풍량은 진짜 충분히 셌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직접 컴프레셔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바람을 만들어내서 불어내는 에어건의 바람의 세기보다는 약했지만, 제가 뭐 차량 내부를 청소하거나 청소기 휠터 그리고 컴퓨터 내부 청소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보통 이제 컴퓨터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에어캔이라고 해서 스프레이 타입의 공기가 나가는 에어를 사용하세요. 그게 보통 한 캔에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계속 사용했을 때 한 10분 내외로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충전해서 연속 사용 시간이 30분인 걸 감안한다면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보통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누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초 손을 떼면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단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았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누르자마자 바로 바람이 나가야 돼 라고 하셔도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사용을 다 하고 나셔서는 이렇게 노즐을 분리하신 상태에서 기본 샀을 때 들어있는 요 백에다가 넣으셔서 요 충전 케이블도 넣으셔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만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선으로 간편하게 바람을 불어내는, 그리고 좁은 공간에도 바람을 쏘아낼 수가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10분께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늘 하셨듯이 여기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거든요. 혹시나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무선 충전 에어건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사용을 하시고 나서 배터리를 꼭 충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제품이 바람을 불어낼 수도 있지만 여기 안쪽에 팬이 달려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시면 여기 안쪽을 불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해 주셔야지 또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